왜 이혼했는가? 이혼할 때는 본인의 입장이 있고 남편이죠? 남자의 입장이 있어요. 남편의 입장. 이것이 상호 안 맞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두 번째, 이혼은 했는데 돈은 많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나? 두 가지 주제를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 동절. 자, 겨울은 뭐예요? 금을, 지난 시절의 열매를 목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겨울에 났어. 근데 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목이 다 성장해 버렸어요. 이미 목이 다 만들어졌어요. 목이 만들어지고 태양도 떴어요. 여기에는 뜨거운 토로 이 수기를 말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여기에 남편이죠. 임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으로 마르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금이 여기 있잖아요. 금이. 죽토 속에 금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에 또 헛자로 묘목도 있죠. 능력도 안 되는데 목을 막 키우러 사방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방관들. 그러니까 이게 목이 뭐예요? 식이죠. 여러분 식상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군데 자기의 에너지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자를 만나려고 또는 돈을 벌려고. 그런데 자기가 충만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키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여기 부인. 그러니까 겨울에 충분한 수기로 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미 이 겨울에 이 수기는 말랐어요. 말라고 해도 드라이드 말랐어. 근데 목은 막 성장하고 겨울에 꽃을 피웠으니 여기 있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꽃은 겨울에 꽃은 다 피고 이렇게 네. 아무 영양가 없는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수가 있으면 금으로 마르지 않게 싹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조화죠. 조화. 조화를 키운 거예요. 조화를. 근데 여자는 많다. 네. 암압돼 있죠. 정임 암압. 암압 끊임없이 정임 암압 바람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넘어가면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사유축 금의 궤도로 가는 거고 이것은 해묘미 삼합의 궤도인데 삼합의 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로 다른 여자를 만나러 이분은 간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입장이 뭐냐면 이 여자는 어떻게나 이제 이렇게 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거 미는 뭐예요? 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금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막 능력은 안 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금을 죽이는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편이라는 여기에 임수가 원하는 게 금인데 이 부인은 금을 죽이는 거예요. 즉 이 사람한테 금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예. 뭐 여기서 정인 편인 그렇게 막 나눌 필요는 없어요. 야 인성이다. 인성이 뭐냐? 이 사람의 기대감, 생각, 가치관,
뭐 문서도 되죠.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남편한테. 남편도 이제 이 겨울에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방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 금을 구하기 위해서. 즉,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왜? 부인이 무시하니까. 남자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인의 입장은 뭐냐? 부인의 입장은 이 겨울에 뭐예요? 겨울에 화는 목을 키워야 돼, 목을. 근데 목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이놈이, 이 임수라는 남편이 목을 얘가 키우도록 도와주는 거야, 얘가. 얘는 목을 못 키우는 거야. 여기서 목은 뭐야, 이 사람한테는. 예. 똑같이 인성이죠? 여자의 인성은 뭐냐? 남편한테 보는 사랑이야. 사랑, 돈, 인정. 어쨌거나 부족한 겨울의 수한테서라도 뭔가를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게 이 정화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목들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자 부인한테 원하는 게 사랑이고, 둘의 관계가 뭐냐? 서로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이 필요하고, 그 목을 만들려고 한다, 스스로. 여기서 목을 만든단 말이에요. 신금이 임수를 변해서, 계수를 변해서 축 다음에 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 새로운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못 채우고자 하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여자분의 식도 식상이죠. 여자분 식상이 뭐예요? 생식기란 말이에요. 생식기를 통해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을, 미토는 금을 만드는 토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겨울에 수기가 너무 말라 있으니까. 화가 떴고 그래서. 근데 이분은 반대로 금을 죽이고 있어요, 여기서. 금을 죽이고 목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목이 뭐예요? 그러잖아도 겨울이 말랐는데 목을 더 마르게 하니까 이 부인한테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명리학에서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서로의 요구 조건이 잘 맞아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남편분 입장에서도 이 겨울에 화들이 해서 말라 있으니 자기는 금으로 해서 채워야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이 임수의 남편의 욕망이나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느냐? 여기 이거. 이분은 이게 안 되니 이분한테서 자기 원하는 욕망과 필요성을 못 채우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자기도 노력하는 거,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